안녕하세요. 오투영 고교 기초영어 오차시 문장의 형식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의 5형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인구를 우리는 혈액형 4가지로 나눌 수 있듯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영어 문장도 다음에 5가지 형식으로 구분을 할수 있어요. 자, 1형식부터 5형식까지 한번 살펴봤을 때 혹시 공통점이 보이나요? 그렇죠. 모든 문장에는 주어와 동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동사 뒤에 어떤 성분이 붙느냐에 따라서 형식이 나뉘어지고, 지금 선생님이 말했듯이 그러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동사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각 문장에 각 형식의 동사가 무엇이고, 그 동사에 따라 각각의 형식이 어떤 특징을 갖게 됐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형식. 1형식은 주어와 동사만을 가지고서도 문장이 완벽하게 구성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우리는 이때 이러한 동사를 완전 자동사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달린다. 나는 달린다 라는 문장만 가지고서도 우리는 어떠한 부족한 부분이 없이 완벽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I라는 주어와 run이라는 동사만을 가지고서도 이 형식은 구성이 될 수 있답니다. 그 뒤에 fast라든지 in the playground라는 전치사 구를 붙임으로써 더욱 풍성한 문장을 만들 수 있게 되죠. 그럼 우리 다음에 문장들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볼까요? 그녀는 웃었다. She laughed. 네, she라는 주어와 left라는 동사만을 가지고 이 형식이 완성이 되었죠? 그렇다면 문장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볼까요? 그녀는 크게 웃었다. She laughed loudly. 그녀는 교실에서 웃었다. She laughed in the classroom. 그녀는 크게 교실에서 웃었다. She laughed loudly in the classroom. 자, 이 형식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형식은 주어와 동사, 보어로 이루어진 문장을 말합니다. 다음에 예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She is pretty. She is a student. 네, 두 가지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주어와 동사만을 가지고서는 문장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pretty와 a student라는 보어를 붙여서 문장의 뜻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 형식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때 보어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주어의 보어, 즉 주격 보어라고 말하고요. 보어 자리에 올수 있는 문장의 품사는 예문에서 볼수 있듯이 형용사와 명사가 올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이 형식 문장의 동사를 불완전 자동사라고 하는데요. 불완전 자동사에는 지금 예문에 있는 비동사 말고도 다음에 동사들을 대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형식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 선생님은 행복해 보인다. The teacher looks happy 또는 The teacher seems happy. 그 소녀는 화가 났다. The boy was angry. The boy got angry. 자, 그렇다면 3형식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3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자, 이때의 목적어는 을이나 를을 붙여 해석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쉬운 예문을 하나 생각해 볼게요. 나는 책을 원한다. I want a book. 자, 이때 a book 우리 어떻게 해석했죠? 책을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뿐만 아니라 투부정사나 동명사와 같은 형태의 또 다른 명사가 올 수도 있답니다. 예를 들어, 나는 공부하는 것을 원한다. I want to study. 나는 춤추는 것을 즐긴다. I enjoy dancing. 자, 그럼 우리 3형식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나는 사과를 먹는다. I eat an apple. 그는 책을 읽고 싶다. He wants to read a book. 자, 이제 4형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4형식은 3형식과는 달리 목적어가 두개 붙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데 이때
절대 목적어의 순서는 뭐뭐에게 라는 간접 목적어가 먼저 오고 뭐뭇을, 뭐뭐를 이라는 직접 목적어가 그 뒤를 따르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문을 한번 볼까요? 나는 그녀에게 피자를 주었다. I gave her a pizza. 목적어가 두 개 붙었죠? 자, 이렇게 사형식을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동사에는 박스 안에 선생님이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사형식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가 나에게 비밀을 말해 주었다. He told me a secret. 나에게 비밀을. 나는 그녀에게 빵을 만들어 주었다. I made her bread. 그녀에게 빵을. 순서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순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오형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형식에서 보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보어는 기억나나요? 주격 보어였습니다. 그렇다면 목적격 보어, 말 그대로 누구를 꾸며주는, 누구를 설명해주는 말일까요? 그렇죠. 앞에 나오는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말이 바로 보어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형식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자, 이 문장 한번 볼까요? I made her a teacher. 어떻게 해석해야 맞는 걸까요? 나는 그녀에게 선생님을 만들어줬다? 아니죠. 나는 그녀를 선생님으로 만들었다. 즉, 목적어인 her와 목적격 보어인 a teacher가 같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형식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럼 우리 다음 문장의 형식을 같이 한번 구별해 볼까요? I gave her a pizza. 나는 그녀에게 피자를 만들어 주었다. 누구에게 무엇을? 사형식. I made her a pizza. 나는 그녀에게 피자를 만들어 주었다. 누구에게 무엇을? 사형식. 하지만 I made her a doctor. 나는 그녀를 의사로 만들어 주었다. 그녀가 바로 의사죠. 무엇을 무엇으로? 즉 오형식 문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문장의 오형식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앞으로 많은 문장을 접함으로써 오늘 배운 다섯 가지 형식이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명확히 다가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